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 3기 경영조직론의 우리 평일반인데 평일반 중에서도 화요일날 하고 있어서 저는 화요일반 이렇게 부릅니다. 화요일에 저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돼서 기쁜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기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정준모 노무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이제 GS 3기이기 때문에 막판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3기 때부터 선택 과목을 전태로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연기나 일기 때 제일 앞 강의들을 우리 무료로 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3기 때에는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우리가 6회차에 걸쳐가지고 전범위를 다시 커버하고 다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해서 본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이고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과 같은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처음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처음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1년 단위의 정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3기가 이제 마지막 정규 과정이고 그 3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짜리 시험들을 이제 보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뭐 다른 과목들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3기 때 와서 100점짜리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써졌나요? 쓰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가 2기 때 쓰는 것도 50점짜리 쓰는 것도 상당히 빡빡했고 사실 50점짜리를 제대로 다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들이 다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실제 시험에서 치는 100분짜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쓰려고 그러면 아마 60% 70% 겨우겨우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이나 형식적인 부분들을 갖췄을 것 같지만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2기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셨죠. 이제 3기 때는 그 올라오는 것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언제 올라오느냐? 아마 3회차, 4회차 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마치 3회차, 4회차 끝나고 5, 6회차 시험 볼 때쯤 되면, 아, 이거 시험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습도 좀더 하고 갈수 있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거는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상관없이 다 그때 그냥 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성되는 시점들은 다 비슷하고,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도 다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진짜로 열심히, 안 까먹게,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내가 이것이 결국은 노무사가 돼서 내가 평생토록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는 막 마음들이 진짜로 싱숭생숭하고 막 그럴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것에 덜 흔들려. 안 흔들리는 사람 없다. 저도 흔들렸거든요. 덜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런 마음, 감정들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어. 들어와.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들어와.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들어왔구나 우리가 인식하면은 다룰 수 있게 돼. 그런데 내가 이걸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잠시 나 바깥으로 이렇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널 떠나보내는 작업을 뭔가를 이렇게 하고 올 거야. 5분에서 10분 동안 뭔가를 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3기 동안, 6주 동안, 그 다음에 한달더 정도가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해온 그 공부량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초기 동기부여 이론과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의 차이점 및 자기결정 이론과 기드 이론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초기 동기부여 이론에 해당하는 각 이론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답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아마 이렇게 가로를 치고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뭔가를 제외해라. 문제를 냈는데 그중에서 뭔가를 제외해라라고 하는 형태로는 잘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출제자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분량을 고려했을 때 이것까지 쓰면은 너무 시간이 오바되고 그 배점된 점수에 오바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배점 내에서 충실하게 잘 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안에하고 뭐는 제외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무슨 의미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50점짜리 문제는 몇 점이라고? 50점짜리 문제는 몇 페이지라고요? 8페이지요. 25점짜리는 몇 페이지라고요? 4페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10점, 20점, 30점 문제들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100점에 16페이지였고 50점에 8페이지였고 25점에 4페이지였으니까 그 안에서의 분량만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시간 이퀄 그 점수고 분량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간 컨트롤 잘 해나가면서 분량 컨트롤 잘 해나가면서 답을 써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답안지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 문제에만 점수를 얻고 다른 문제들에서 점수를 왕창 까먹게 되면 기회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시작하고 한 5분쯤은 야, 이 문제가 뭐고 어떻게 이것들을 분량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써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래, 써나갈 때는 항상 뭐부터 쓰라고? 개념부터 쓰세요. 개념. 그거 쓰다 보면 아, 그때 이런 것들도 공부했었고 이러면서 그 다음 내용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배웠던 거 다시 되돌려 생각해 봅시다. 초기 동기부여 이론과 그 다음에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 우리가 경영조직론 배우면서 무슨 초기 이론과 현대적 이론 이런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이론은 되게 혼자서 주장한 썰인 경우들이 많고 현대적 동기부여, 현대적 이론들은 그 주장한 사람 이외에도 다른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서로 크로스체크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래서 인정하는 어떤 일반적인 이론으로 나온다. 자, 이 사람들이 혼자서 나 혼자 잘났다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주장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이 재현되더라.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똑같은 것이 재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법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칙이 생길 수 있어야 이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론이 될 것이냐, 그래서 탄탄한 이론이 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기부여 이론, 제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그 6회차에서 동기부여 이론을 또 이렇게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기부여 이론이 결국 우리가 개집조, 개인, 집단, 조직에 있어서 그 개인 수준의 종합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개인의 행동은 왜 나오나? 자, 모티베이션이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 요소. 동기라는 게 뭐야? 이런 동자가 뭐야?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어날 기, 그 움직임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행동이 없으면 암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션, 행동, 비헤이버가 없으면 아무런 결실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 개인들은 사람들마다 그렇듯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다 다른가, 그 요소들이, 작용 방법들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바로 동기부여 이론들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샘플 답안 보십시오. 이제 답안 형식 같은 경우는 굳이 언급 안 합니다. 첫 번째 로마자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의의와 향후 글의 순서. 자, 이렇게 저는 50점짜리 문제가, 우리가 요즘에는 이 50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통으로 논하라는 문제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이거 분설해서 더 작은 문제들로 나누는 경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하게 논설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통으로 나오게 되면 50점짜리에 배점된 8페이지에 내 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 이 채점자들은 결국 8페이지를 다 읽어본 다음에 아, 얘가 이렇게 글을 썼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앞 단계에서 네 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논리적이죠? 짜임새 있죠? 그러니 점수 잘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막 주자. 제가 그 인사노무관리 시간이나 우리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50점짜리 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읽어나가야 할 지도,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 빨리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써놓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조차도 향후 글의 순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수험가에서 이런 제목을 뽑아내고 있는 것은 저한테 배운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보십시오. 잘된 글이라든지 정부에서 나온 글이라든지 아니면 논문도 보세요. 논문들도 보면은 긴 논문이 시작하기 전에 초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초롱이 아니에요. 초롱이 마동석의 초록. 그래서 간단하게 내 논문이 뭐가 있다라는 그것들을 해놓은 그 짧은 글 부분이 초록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 되게 효과적인 글들은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앞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 자, 그게 바로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고 비즈니스적인 글쓰기인 것이고 파워풀한 글이 되는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렇지 않은데 아주 그 두꺼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원래 얇고 이런 책들이 잘 나가는데 두꺼운 책들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글 프레피스에 보면은 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 시간이 없는 사람은 요것만 봐라. 또 어떻게 뭐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런 순서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앞에 프레피스 머리글에서 얘기들을 해준다고. 그걸 왜 그렇게 썼겠어? 그것이 바로 제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즉 읽는 사람들을 배려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거,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것들은 여기다 다 녹여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들을 해보셨냐 이거지. 우리 맨날 스마트 원칙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과 관련된 그 목표가 스마트한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스마트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 뭐 직무 특성 이론을 나의 공부에다 적용한다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삶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그냥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스마트 원칙은 시험 보기 위해서 스마트 원칙 외워야 되고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외워. 근데 그거 왜 배웠어? 몰라. 공정성 이론 열심히 배웠어. 공정성 이론 왜 배웠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뭔데? 그래 그걸 왜 배웠느냐니까 몰라. 자, 이런 허무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격증이라는 거 하나 나오는 그 점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하셨다가는 상당히 힘듭니다.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서 나온 것들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후속 연구자들을 위해서 다 검증이 됐다라고 그랬잖아. 그것이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재현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은 우리한테 다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과정에 연기 1, 2, 3, 4기 과정을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부분들이 뭐가 좀 달라졌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하고 공부하고 합격했던 우리 노무사 후배들 얘기들 들어보면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접근법이 그렇게 그냥 꽉 막혀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 새로 뽑은 그 신입 노무사들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막 야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 그런가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이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공부해 오면서 그래서 답안지 틀 잡는 것도 저하고 결국은 우리 2기 때 그 8번씩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9번씩 하면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로 나한테 체득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회독수 복습 이렇게 해온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장 본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큰 힘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 온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동기부여 향후 그리 순서 있을 동기부여 개념. 자, 여러분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를 적절하게 써주는 것이 좋다. 특히 개념들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에는 영어를 써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기부여, 목표 달성 위해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의 강도와 방향, 지속성, 강방지. 우리 이런 두 문자로 외웠던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자, 결국 이 개인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세게 오랫동안 자신들의 에포트,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 과정,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동기부여다. 왜 그러냐?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각 개개인의 노력들의 합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에 대해 동의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성될 때까지 노력을 투입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그 개인이 과연 조직의 목표에 동의하면서 정말로 자기 몸 갈아 넣어가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그 충성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경영자들이 잘 알아야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향후 굴의 순서, 여기서는 뭐, 이제, 일단, 초기 동기부여론, 현대 동기부여론 차이점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발전적인 과정에서 동기부여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기부여론 발전 과정을 보면 그 초기 이론과 현대 이론의 그 차이점이 나오게 되겠죠, 설명이. 두 번째, 여기 설명하라고 했던 자기결정 이론, 즉,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자기결정 이론. 그 다음에 기대 이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논하시오 그래서는 항상.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바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사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 자,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아니기는 뭐가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향후 굴의 순서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질문 자체를 거의 목차로 이렇게 따와서, 그래서 이렇게 챕터로 나눠서 얘기하겠다. 이 글이 있는 거와, 그냥 당연히 나는 그렇게 목차 쓸 건데라고 하고, 이게 없이 쓴걸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점대의 입장에서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그게 같은 글인지 아닌 글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발전. 자, 처음에는 초기 동기부여는 뭐예요? 뭐가 사람들을 그렇게 강방지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 무엇이? 즉,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 요소, 요인들을 찾으려고 학자들마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이것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모이는 이론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서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밑에서 타당성에 있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놈의 초기 동기부여 이론은 실무진들, 현업에 있는 실무진들한테는 아주 이 초기 동기부여 이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언급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들을 하거든. 직관에 딱 들어맞는 설명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설명의 용이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은 학문적으로 치밀하고 후속 연구에서 검증됐지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복잡해. 여러분들, 공정성 이론 같은 거 봐봐요. 내 투입 대비 산출을 다른 사람들의 투입 대비 산출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같아야지 공정하고 같지 않을 때는 불공정이 돼서 그 불공정을 느꼈을 때에는 어떻게 그 동기부여가 불공정성을 공정성으로 회복하는 방향이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기대 이론 뭐야? 노력하면 성과가 나고 성과하면 그다음에 그 성과가 나오면 조직에서의 어떤 보상이 나고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자, 이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생한 소존자의 그 욕구가 있어. 그 욕구들을 사람들은 봐라. 너도 그렇지. 응. 너도 생한 소존자 욕구 있지. 바로 그게 사람들을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야. 액션 취향에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걸 계산하고 비교하고가 아니라 그런 게 있대네. 그런 거야. 자, 어느 게더 쉽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초기 동기부여 이론으로는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동그라미 3번 허츠버그의 이오인 이론, 동그라미 3번의 맥클리랜드의 성취 욕구 이론. 자, 앞에서 여러분 문제 가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각의 초기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동기부여일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초기 동기부여일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르다만 하고 끝내면은 너무 그냥 허전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초기 동기부여일은 이런 이런 게 있어. 자,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네 개의 우리 교과서로 치면 거의 한 30~40페이지에 되는 내용을 이렇게 한 문단으로서 이런 이런 게 있다. 짤막짤막짤막짤막짤막하게. 그런데 어땠다고? 그것들이 위에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라 말아라 라고 한 부분들을 완전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기서 뭐 상세의 개별 이론들에 대해서 논하지 설명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상세의가 아닌 것들은 설명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와 이것이 통으로 빠져 있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뭐 연구의 차이점 뭐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고 넘어가 그래서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만 얘기하고 있는 그 답안지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답안지가 더 균형 잡히고 제대로 설명한 답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 이건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 주요 이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도 주요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우리가 배웠던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라라고 요 문제가 요구한 것이 있어. 뭐야? 기대 이론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공정성 이론하고 기대 이론이냐? 자기결정 이론하고 기대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이론들도 언급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주요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서 또 똑같이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답안지들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십시오. 여기 초기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 방향과 주요 이론,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 방향과 주요 이론 완전히 두 개가 대칭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면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차이점들 다 얘기했을 것이고 간략하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모든 얘기들 나 다 알고 있다는 거 어필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 초기 동기부여 이론이 동기부여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주목했으나 후속 연구의 뒷받침이 부족했고 이에 반해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과정과 상황적인 측면에 초점 맞추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차이가 있다? 이 여기까지 써야만 되느냐? 아니지. 이미 차이점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비교가 여기 대칭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동기부여를 더 잘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경영자들은. 그래서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들로는 1.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2. 자기결정 이론, 동영상 강화 이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론 또는 사회적 학습 이론, 동그라미 5번 공정성 이론, 동그라미 6번 기대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쓰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테크닉 하나 뭐예요? 일단 각각의 이론들 앞에 우리가 그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뒀다. 동그라미 번호는 저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문자로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 점선 세로줄 왼쪽으로 가는 번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활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뭐예요? 영어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아 주요 이론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채점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점할 거냐면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로크 목표 설정 이론, 자기 결정 이론, 동그라미성 강화 이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론, 자 동그라미 붙은 그 이론들의 이름들만 쭉 읽으면서 내려와도 그 안에 얘가 설명들을 뭔가를 그래도 간략하게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 잘 썼네, 잘 정리했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터치를 해주고 이제 넘어가야죠. 그리고 나서. 자기 결정 이론 넘어옵니다. 자, 자기 결정 이론은 이제 원래 자기 결정 이론 셀프 디시전 메이킹 티어리. 그래서 그 자기 결정 이론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모든 거에 대한 주체가 되고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 체계에서도 빅 티어리에 해당해요. 빅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스몰 티어리들이 같이 있어. 큰 이론 안에는 작은 그 큰 이론을 구성하는 작은 이론들이 있는데 자기 결정 이론은 큰 이론이에요. 그 안에 보면 그 중요한 어떤 그 작은 이론들 중에 하나가 주로 자기 결정 이론을 얘기할 때 많이 설명됐던 게 뭐냐면 인지 평가 이론이었어.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인지평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얘기가 됐지만 인지평가 이쪽 이론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결정성 이론 뒤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결정 이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얘를 동기부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줘서 얘를 동기부여시킬까? 동기부여도 안 돼 있는 얘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면 자기결정 이론은 동기부여는 순수히 내적인 그 사람의 내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암만 흔히 무슨 말로 엑스라를 떤다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동기부여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기부여돼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외부에서 얘를 더 동기부여시키겠다고 뭔가 이렇게 MSG 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기분 나빠 가지고 안 해 오히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알고서는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기분 나빠서 안 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던 행동들을 줄였어? MSG 치는 것을 안 쳤어요? 그러면 얘가 이전만큼의 그 동기부여 수준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할 거냐?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함부로 외재적 동기부여를 하겠다라고 설쳤다가는 잘하고 있는 애 완전히 망친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인지평가예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동기부여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동기부여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이론에서 설명을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난 사람으로서 여기 자유성, 관계, 역량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좋은 쪽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타율적 맨날 남한테 끌려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맨날 관계에서 안 좋은 그런 어떤 파탄 나는 관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역량에서 능력 없다고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탄 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이런 쪽이 더 자율적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더 이런 방향들을 좋은 쪽으로 가려고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인지평가 이론 이런 부분들이 Cognitive Evaluation Theory가 뭐냐라고 하면 내재적 동기부여는 이론 효과다. 내재적으로 동기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외재적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안 좋은 효과,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했었고 그렇지만 외재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그 기존에 있었던 동기부여 수준을 갉아먹느냐? 그건 아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자신이 상황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즉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존중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할 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것은 그 나를 뭐 이렇게 매니퓰레이션 조작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생겨나면서 외재적 보상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일치 이론 이런 부분들 뭐냐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흥미 가치 어떤 그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이런 어떤 목표들을 추구할 때는 사람들이 더 신나서 동기부여돼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과정 속에서 나중에 결과에 그 목표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잘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상을 덜 입는다 이런 겁니다. 달성 못해도 행복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냐? 자기의 흥미, 가치 이런 부분들하고 일치하는 이런 목표들 이런 부분들에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결정인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조직들에서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외재적 보상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한계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진정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들의 내재적 보상을 높이는 방안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즉 그 사람들이 뭔가 내재적 보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 동기부여 방안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우리가 물론 인정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인정, 레코그니션, 야 네가 참 뛰어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시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더 저 사람하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대이론. 자, 기대이론 같은 경우는 expectancy theory, expectation이 아니라 expectancy theory죠. 그래서 이 부름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는 부름의 이론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을 텐데요. 이 부름은 그 결국은 그 주요 내용에 있는 이 이번에 기대 이론의 주요 내용의 그 그림처럼 노력과 성과, 성과 보상, 보상과 개인의 목표 달성 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개인들의 지각들이 결국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까?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내가 노력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이 기대값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책들마다 조금씩 그게 0과 1 사이냐,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가고, 제일 보상이 유의성, 제일 밑에 있는 거, 여기에서만 범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 0, 1, 플러스 1, 이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써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뭐 범위가 틀렸냐 이거 가지고서 크게 뭐 감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익스펙턴시 두 번째 성과 보상 즉 성과가 그래서 내가 성과를 냈어 그럼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조직이 줘 즉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성과를 내야 돼 그 이끌어낸다 수단성 인스트루멘탈리티 그래서 가운데를 I라고 이렇게 위에는 E라고 해놨고 여기는 I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의 보상이 개인의 목표 욕구 잠재적 보상의 매력을 충족시키는 정도와 관련해서 그 유의성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받은 보상이 나한테 의미 밸류 가치가 있느냐 밸류가 있다 밸런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오히려 반대가 된다 라는 어떤 판단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택하고 행할지는 이걸 그 대안들이 가진 가치를 곱한 동기부여 강도 모티베이션 포스 MF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MF EIB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한 다음에 이 EIB의 곱이 가장 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시사점이 있죠. 강점은 뭐야? 이거 사람들이 노력과 성과, 성과와 보상, 보상과 나의 목표 달성 사이에 명확한 관계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 동기부여 된다라는 설명들이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들을 설명해 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이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 그 행동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행동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서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현실에서의 그 어떤 적용되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이것들이 특히 부른 미국인데 미국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들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이러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 이론들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내가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을 뭔가 해야 되는 더 이렇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종업원들이 편견이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갖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기대 이론에서는 그걸 다 알면서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론상의 한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포토롤러가 직무 관련 변수들을 부름의 기대 이론이 많은 비판들을 받게 되니까 그런 그것들을 현실적인 설명력을 더 높이기 위해 갖고 직무 관련 변수들을 더 집어넣고 변형된 기대 이론들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것 또한
그것도 결국은 미국의 실용주의적 인정 측면에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동기부여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똑같은 한계에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전제는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우리가 논하시오라고 했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다 끝났지만 끝에 그래 형식적으로 우리가 시사점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사점 부분들은 어떻게 시사점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 결론 부분을 써야 되는 거냐, 앞에 부분들을 요약하면서 자기가 결국은 이 시사점 부분들은 8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에 있는 얘기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요약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정준모 논문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요약을 하고 끝마무리를 어떻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맡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 감정 또는 감성 이쪽입니다. 감정 또는 감성의 개념과 기능, 감정노동, 정서적 사건 반응이론, 감성지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설명하시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하라는 그 항목들을 그냥 딱딱딱딱 집어서 그 목차시키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오 문제를 다시 또 작은 문제들로 작은 물음들로 나눠서 이렇게 분설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설명하시오 문제는 그 물어본 핵심적인 개념들, 주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암기했던 것들을 잘 표출해 내면 됩니다. 그럼 감정, 여기 보면 개념, 기능, 그 다음에 감정 노동, 그 정서적 사건 반응, 감성 지능, 이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 개념부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감정과 관련된 개념. 자, 감정 개념으로는 우리 세 가지의 것들이 있다. Affect, emotion, mood 이 부분 얘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그것들이 세 가지가 연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정서 affect 사람들이 체험하는 넓은 범위의 느낌 feeling 총칭하는 거죠. 가장 넓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감정 우리가 말하는 emotion 또는 감정 또는 감성 emotion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분 mood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감정과 무드, 기분, 이 부분들은 뭐가 차이 나냐? 대상을 중심으로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짧은 순간이 지속되는 것이냐? 막연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강도는 세지 않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의 그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왜 경영조직론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 배운 거는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 미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이 감정 연구가 상당히 늦었다. 다른 그 분야들보다 왜 늦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어펙트, 필링, 무드 이런 것들 연구를 처음에 해왔던 이 사람들이 되게 연구가 많지도 않았고 연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 이 감정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 다루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달았다는 거죠. 유약함, 취약성, 비확립성 드러나는 것이다, 감정이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피니스 게이지 사건, 그걸 통해서 보니까 야 올바른,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했던 IQ라고 했던 숫자 계산하고 공간 지각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체질된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과 더불어서 감정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자. 특히 이 부분들은 또 우리 뭐예요? 인간관계 학파들 이쪽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었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관리자들이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왜 얘들이 이렇게 안 하지가 아니라 왜 걔네들이 안 했는지 거기에 얽혀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감정노동. 자, 여러분들 제가 제목도 한 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큰 제목도 한 줄이다. 그러면 너무 짧은 줄로 해서 한 줄이 뻥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있다라는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목을 잘 뽑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감정 노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감정 노동만 써놓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뭘 덧붙였어요. 이 감정 노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결국 뭐냐면 감성 소진 또는 감성 번아웃,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성과 저하가 나타나고 그게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 현재의 노동, 현대의 노동, 모든 노동은 감정 노동이고 이 감정 노동들이 심해지다 보면 그런 번아웃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성과가 저하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부하 직원들의 감정 상태들을 잘 관리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감정 노동을 배웠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의 첫 번째 문단이 있고요. 여기 감정 노동과 관련해 갖고 우리 felt emotion, displayed emotion,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emotional dissonance, 감정 부조화, 감성 부조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안에서 내 안에서 이제 뭐야 부조화가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아 분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되면 어때?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성 소진, 감정 부조화를 겪게 되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 저하로 이르게 된다.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피스 액팅과 딥 액팅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서피스 액팅 뭐예요? 자신이 느낀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억지로 조직이 그 요구했던 그 감정 상태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일수록 더 감성 소진에 빠르게 빠지게 되고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딥 액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상태를 조직에서 요구했던 그 감정과 관련된 그 가치 상태와 일치시켜 나가면서, 그 개인들이 일치시켜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행위들을 하게 된다 보면 훨씬 더 힘이 덜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하고 그거에 일치시켜 가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서 이렇게 액팅을 하게 되면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된다, 이런 부분들이 소진이 들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 우리 affective event theory, AET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이 AET라고 하는 거는 직장 생활에서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다. 근데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축하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즉 그 불편한 감정에서부터 너무너무 막 그 짜릿한 기분들까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각 개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감정 상태들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역시 이것도 힘들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장기적인 성과 안 좋게 맞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름이 Affective Event Theory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관리자들 이 AET에 따르면 그런 조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흥분해서 들떠있게 하거나 이런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애초에 잘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감성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성 지능, 감정적 단순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능과 관련돼 갖고는 결국은 그 이것이 과연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이걸 다른 쪽을 연구해서 왔던 사람들은 이 감정지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적 안정성, 성격의 뭐 이런 부분들에 다른 말이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막 이런 어떤 형태의 비판들을 하는 반면에 이 감정지능을 또 주장하는 이쪽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성지능이라는 부분들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정서적 안정성이 지나지 않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뭘 하냐, 자기인식, 자기 감정상태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셀프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런 자기 감정상태들을 높거나 낮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낮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감정상태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수 있는 자기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자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런 그 스스로 그런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냐. 자,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읽고 그 동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 그 다음에 그렇게 내 감정 상태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조화시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인관계 스킬,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 지능이 중요한 거다. 자, 결국은 너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했니? 너와 마음이 따뜻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었어? 아니면 아주 악덕같이 차가운 그렇지만 일 잘하는 상사하고 일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었어? 결국 그 감정이 중요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지능에 대한 입장에서 옹호 입장과 반대 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끝! 설명하고 끝! 그래서 설명하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다음, 우리 지각, 와, 퍼셉션. 이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MBTI 때문에 이 퍼셉션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퍼셉션이라는 부분들에서 파생된 퍼시빙이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들이 그래서 P냐 뭐 저기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P, MBTI의 P 이런 부분들의 원 그 추출 언어가 됐던 것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 결국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미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뭐라고 그래. 그거 약발 았는지 뭐 하여튼 이런 게 돼요. 근데 결국 우리는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에 대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행동들을 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이외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돼. 내 앞에 사장님이 있을 때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과 내 앞에 어떻게 보면 고객이 있을 때와 내 앞에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액션들을 취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고.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즉, 행동은 지각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데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perceiving,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 얘기는 결국 오감, 이 감각기관,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오감, 우리 sensing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인데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각만 해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 안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감각기관들이 캐치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각할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직화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의미가 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과정이다. 느끼는 인상들을 선조해하는 그 과정이 지각이다. 그리고 해석하는 결국 끝에 지각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다. 이 지각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외부에 있는 그대로의 것들, 현실 그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무엇이다, 외부에 있는 현실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세 번째 주 개인의 행동은 회사, 직무, 동료, 직원, 임금, 복지 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행동이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개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과연 그런 지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 행동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각이 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들을 바꾸고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해결책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각의 형성과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지각의 형성 또는 지각의 왜곡, 그렇게 형성된 지각을 왜곡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자대상이 있다, 자대상. 지각자 자체의 특성, 지각 대상의 특성, 그 다음에 지각하는 상황이 주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각하는 자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동소크 배군류.
그래서 그, 아, 세동색 그 백운유는 지각 대상이죠. 지각자로서는 그 지각자에 있어서는 뭐였어요? 태동관 경기. 예. 태동관, 우리 태권도 태동관 경기 있었다 그랬죠. 태도, 동기, 관심, 그다음에 뭐 경험, 기대, 태동관 경기 이런 것이 있었고, 지각 대상자는 그게 바로 세동석후 백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물의 동작, 소리, 크기, 크기, 세기 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세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이 그 세다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백운유. 배경, 근접성, 유사성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상황, 자, 상황은 뭐였어요? 시작사, 시작하자마자 죽었다 그랬었죠. 시간, 작업 조건,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이 지각에 영향을 준다. 즉,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또 지각의 왜곡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각 오류는 그럼 왜 발생하고 어떤 오류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해서 그 지각 오류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지각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거, 지각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여기 지금 보면, 그, 선상 후투, 선상 후투, 그 다음에 지각 방어 유사 효과, 뭐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선상 후투 대자 방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왜 생기게 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빠르고 손쉽게 자기 외부에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을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rule of thumb 이렇게 rule of thumb 또는 holistic 종합적 총체적으로 어떤 그 지각하는 그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 항상 빈틈이 생긴다는 거지. 잘못된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고, 그들은 것들 중에서 특히 타인에 대한 그 판단, 지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어떤 그 손해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 주요 지각 오류의 선택적 지각, 우리 셀렉티브 퍼셉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상동적 채도, 스테레오타이핑,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 투사, 프로젝션, 컨트라스트 에러, 대조효과, 리센스 에러, 최근효과, 그다음에 지각방어, 선택적 지각의 또그 일부이죠. 그다음에 유사효과, 시밀러 틈이 오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었다. 자, 요거는 우리 인사 노무할 때도 우리가 평가자들이 저지르는 지각 오류 평가를 하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로서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투사는 그 평가 대상자 쪽에서 그 평가 제도를 수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오류로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쓰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다 굳이 설명하진 필요는 없고, 뭘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종류들 써야 되는데 쓸게 많다라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쓸게 많은 거를 다 일일이 자세하게 쓰고 있다가는 나머지 걸못 쓰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뭔가 그 안에 종류들이 많이 있고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분량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전체 답안지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내가 한 8가지들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따져보면 이거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당 우리가 한 페이지가 22줄이니까 하나당 예 되게 두 줄, 세 줄, 세줄 넘어가면 24줄로 한 페이지 될 테니까 한두줄 정도에서 끝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 설명이. 자,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적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고득점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쓴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잘 잡힌 답안지가 고득점 답안지인 거예요. 즉, 점수를 줄 포인트가 매겨져 있는 그 포인트들을 다 골고루 다 따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선 점수만 있다고, 어디에서는 점수 못 따고 이래갖고는 절대로 좋은 고득점 답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귀인 이론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귀인 이론, 또 귀인 이론도 이제 설명하는데, 귀인 이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는 우리 그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의 원인이 내재적 원인이었냐, 외재적 원인이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그래서 지각 이론 쪽에서 귀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뭘 지각해? 사람들이 행동한 그 원인들을 쫓아가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귀인 이론이었다. 그래서 그 하이더와 두 번째 마지막 문제 제자인 켈리는 사람들이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각할 시그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 판단하려 시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그 이론화시켜 놓은 것이 결국은 귀인 이론이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보면 저는 깜짝 놀랐고 입방체 이론 막 이런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방체가 뭐야 도대체? 왜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각을 설명하는데 입방체란 말이 나와? 막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봤더니 그 입방체는 3차원이 있다는 거지. 특이성, 일관성, 합의성. 이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특일학, 외내, 내외, 외내 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걸 그걸 무슨 입방체 이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강조하려고 그랬던데 별로 그렇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 특일합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외재적 요인에 일어난 것인지 그렇게 지각 판단하게 된다. 지각한다,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인 행동에 대한 기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오류들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 타인의 행동들에 대한 그 원인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 근본적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self-serving bias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귀인 이론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뭔가를 더 써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써야 될 내용들이 우리 뭐 귀인 이론 쪽에서도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페이지 분량 이상의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즉, 지각에 대한 오류, 뭐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그또뭐 있었죠? 그거와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끝을 맺어야 되니까 적당한 부분들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쓰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다 떨어내고, 핵심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것들 하고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쓰면서도 내가 이만큼 쓰고 남아있는 그 분량들하고 그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설명의 정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될 것이냐, 더 세세해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던 거와 실제 모의고사 보면서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또 본시험장에 가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강의 워크북 보면서 뭐가 있었는지 진짜로 이제는 3기 때는 그냥 강의 워크북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형태로 그 정도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쉬었다가 봅시다.